네, 안녕하세요. 텃밭 유랑민입니다. 오늘은 출근을 했는데, 예, 비가 오네요. 비가 와서 오전 근무를 하고 한 2시 반쯤 돼서 나왔습니다. 예, 나온 김에 종묘사를 들러서, 쇼츠로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겠지만, 종묘사에 지금 모종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종묘사에서 모종을 좀 샀고, 그리고 요 상추는 이제 저기 다복다복 중구 텃밭에서 겨울에 씨앗을 뿌려서 덮어서 모종화 시켰던 상추입니다. 이게 제가 한건 아니고요. 그 옆에 분이 하셨는데 좀 나눔을 해주셔서 가져왔습니다. 요런 놈들이 겨울을 지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온실에서 컸는 애들보다 적응력은 더 높아요. 더 높고 빨리 활착되고 더 빨리 큽니다. 그래서 요걸 가져왔는데, 아, 비가 오니까 그래도 밭이 좀밭 같아 보이네요. 여기 이제, 수국도 다행히 끝이 새순이 살아서 싹이 나오네요. 그리고 쪽파는 잘지만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자, 상추를 어디다 심지? 딱히 상추 밭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에요. 만들어 놓은 상태가 아닌데, 완두콩만 여기저기 심었었는데, 아무래도 상추를 여기 전에 상추를 했다가 겨울에 죽인 요 자리에 상추를 쪼르륵 심는 게 낫지 싶습니다. 나중에 물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남는 모종을 이런 빈자리, 네, 이런 빈자리들에도 좀 심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다가도 그 이제 완두콩은 심어놨어요. 심어놨는데 나오겠죠. 나오는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상추를 심어도 돼요. 사실은 딱 보니까 여기 완두콩 심었던 자리 딱 표시가 나네요. 이 사이에 예, 상추를 몇 포기 심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왔고요. 오랜만에 참 텃밭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제 봄이라서, 예, 잘될것 같습니다. 이건 전에 제가 했던 겨울을 놨던 제 건데 상추가, 예, 이쪽은 이제 비가 안 맞게끔 돼 있죠, 위에. 이렇게 돼 있어서 물 조절을 제가 해야 되는데, 물을 잘못 줘서 거의 다 죽여가던 애들을 밑에 잎을 정리를 하고 살려놨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봄비가 오니까, 예, 다른 싹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자, 일단은, 자, 급하니까 먼저 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 쓰레기들 언제 다 치우지? 네, 상추를 심었습니다. 여기는 예, 텃밭 입구고요. 작년에 심었던 펜지가 아직 살아있어서 이렇게 놔두고, 오른쪽만 심었는데, 보면은, 예, 적치마 상추, 그리고 이게 청치커리, 예, 뭐, 엔다이브라 그러고 사람들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는데, 저는 청치커리라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로 알아들으니까. 네, 요놈은 로메인 상추, 그리고 적치커리, 네, 그리고 요놈은 총 오크 상추. 근데 저쪽에 보면 적오크가 있어요. 요거랑 빨간색 있고, 그리고 요놈 고수, 그리고 요놈은 적생채.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두께감이 있고 아삭한 상추입니다. 요렇게, 여기 요렇게 심은 거는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쪽에 심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저쪽에 심었습니다. 여기는, 아, 여기 왜 요, 어차피 얘네들도 뭐세 개밖에 안 심었는데, 세 개 심었는데 왜 얘네는 두개 심었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요거 두 개면 이거 세개 양보다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 소비가 이제 요것만 가지고 쌈싸 드시는 분은 잘 없거든요. 요건 이제 쌈쌀 때 곁들이는 용도기 때문에 그렇게 소비가 많이 안 돼요. 집에서 먹어도 그 약간 쓴맛이 있기 때문에. 요 놈도 똑같고요. 그리고 요 놈은 왠지 아시죠? 요 고수입니다. 고수라서 드시는 분만 드시고 안 드시는 분은 아예 안 드시기 때문에 두 포기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저는 고수는 나중에 저쪽에 쭉 심을 건데, 그건 이제 벌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제 꽃 때문에 심는 거고요. 요 놈은 이제 뜯어 먹을 용도로는 요두 개. 그리고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 그렇게 많이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상추는 종류별로 많이 소비가 되죠. 적치마 제일 많이 먹는 상추죠. 치마 상추, 그리고 로메인, 그리고 총오크, 그리고 적생채. 예, 요렇게 해놨습니다. 요렇게는 이제 영상에 자주 등장할 애들이고요. 요 자리에 있는 애들은. 나머지 이제 뭐, 예, 케일도 여기 심었고요. 케일도 심었고, 저쪽은 이제 상추 씨앗을 뿌려놨습니다. 그리고 저기 완두 심어놨고,
이제 모종을 겨우내 했다가 이제 삽으로 퍼와서 얻어왔다는 상추 있죠. 걔네들은 요 자리에 심었습니다. 옮겨 심을 때는 비 올 때가 제일 좋고요. 그리고 비가 온다 그럴 때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 옮겨 심을 때 이제 밑에 잎들, 묵은 잎들,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애들, 걔네들을 다 뜯어내고 그렇게 딱 심으면 자리를 잡고 바로 잎이 무성하게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었고요. 여기는 아직 제가 여기 가운데 좀 골조를 좀 세우고 이렇게 뭐를 좀 할 거라서 안쪽은 아직 손을 안 대고 있고요. 나중에 시간이 나면 요것들을 이제 갈아 엎어버리고 테두리에 하려고 합니다. 여기도 보면 쪽파가 심어져 있죠? 네. 쪽파입니다. 쪽파. 삥 둘러 쪽파고 국화고 막 이런 거예요. 나머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갈아 엎을 애들. 그리고 요거는 녹비작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아 엎어도 되고요. 그래서 요 테두리로. 요 기둥 하나쯤에 아마 완두를 하나씩 심었을 겁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기둥 사이에 이제 상추. 여기도 상추. 왜냐면 제가 호수를 가끔 끌고 다닐 때 이 호수가 안쪽으로는 안 들어오고 요 기둥에 걸려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기둥 안쪽에 상추가 있으면 호수를 땡기다가도 손상은 안 입어요. 그래서 약간 안쪽으로 쭈르륵 심었습니다. 이렇게 삥 둘러 쭉 심었고요. 이제 봄이 되고 해서 조금씩 모양을 갖춰 나가는 게 뭐 한 거 없이 1년 지났지만 요 정도 됐고 이제 또 한 거 없이 또 1년 지나면 또 조금씩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텃밭이 윤리 텃밭이고요. 그리고 흙이 예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예 마사가 많이 섞인 흙이라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수확을 조금 목적으로 좀 심어야 할 곳은 이제 다복다복 텃밭. 거기 이제 땅 만든다고 한 1년 넘어서 이제 넘게 풀도 넣고 막 멀칭도 하면서 땅을 좀 만든 상태고요. 그래서 그냥 심어놨던 쪽파가 예 요쪽 쪽파보다 여기 지금 쪽파 씨앗이 남아서 작년에 막 심었거든요. 이제 분열도 되고 살아는 있지만 이거보다는 이제 중구 쪽에 있는 중구 다복다복 텃밭에 있는 쪽파가 훨씬 굵고 통통하고 분열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땅이 아마 그쪽이 훨씬 더 여기보단 더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조금씩 만들어가는 중이라서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나서 상추도 좀 심고 하러 왔습니다. 자, 이상 텃밭 유랑민이었습니다.